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부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. 최근 손쉬운 금리 인상, 실수요자 보호 등 은행권 대출 규제에 이 원장이 개입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입장을 전한 겁니다. 이 원장은 은행장들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하는 한편, 이 의견을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.